가볼 곳은 이란의 카비르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 사막이 많은데 여기 과거에 바다였대요. 바다. 과거에 바다였던 사막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깨진 거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등고선처럼 나무에 나이트처럼 무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여기가 과거에 바다였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퇴적된 것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퇴적된 것들이 동글동글한 모양을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아주 신비롭죠? 그 미술에서 뭐라고 하죠? 물 위에다가 기름, 오일, 유화, 물감 떨어뜨려서 그 있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종이에 딱 떠가지고 모양 만드는 것 같아요.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모양. 기름 있는 거 아니야? 이 안에? 이게 뭐죠? 호수인가요? 그러네? 오아시스인가? 일부러 이거 만든 거 아니죠? 아니 이거 일부러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지구의 눈동자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오아시스가? 사진이나 볼까요? 사진이 없고 뭐 사람 개미새끼 한 마리 왔다간 흔적이 없어요. 여기 이란에 있는 카비르 사막인데요.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라고 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사막인데 물이 좀 있네요. 곳곳에 물의 흔적도 있습니다. 약간 목성에 있는 무늬? 표면? 그런 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화면에 찍 눌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긴 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모양을 관측할 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이 다 헤집고 다녀서. 보시면은 사막 가운데 그래도 길이 하나 있네요. 여기 그래도 마을이 하나 있고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쭉 이어지는 도로가 있네요. 여기도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사이가 카비르 사막이라는 곳인데 엄청 신비로운 지형입니다. 여기 좀 지대가 낮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호수도 있고 물이 좀 고여있는 것도 있는 그런 사막 모습이네요. 왠지 모래도 되게 고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도 신비한 지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한 곳이 있거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신기한 모습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